국제 곡물 기업들이 러시아 곡물 선적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식량 주권을 강조하며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러시아 정부가 곡물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국제 곡물 기업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서 신규 투자는 중단했지만 러시아산 곡물 수출 작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первоочередными мерами замещения импор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продуктов Здесь нужны средние и долгосрочны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цели. 러시아가 세계 곡물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은 흑해 곡물 협정에서도 확인됩니다. 흑해 곡물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달 18일이 기한 만료일이었습니다. 유엔과 러시아 등은 재연장을 두고 협상을 벌였는데 진통 끝에 120일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비료 수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Food experts and fertilizer experts are not under sanctions, are doing their utmost to block them.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과 비료 수출국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관련 시장은 출렁입니다. 실제로 국제 곡물 기업이 러시아 내 사업 중단을 발표하자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밀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제 곡물 수확량도 크게 줄고 있는 상황. 러시아가 식량 위기와 자국 시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곡물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